체리파파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제 돈가스와 10억 빵을 보시겠습니다. 체리파파 같은 경우는 주로 수제 체리를 이용한 돈가스입니다. 그리고 수제 돈가스로서 흑돼지와 생등심, 안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10억 빵입니다. 잠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억 빵. 자, 그 빵을 굽는 그런 기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주세요. 예, 지금 이제 10억 빵 굽는데 이게 이제 100% 우리 쌀이에요. 100% 우리 쌀인데 백미하고 흑미하고 예. 혼합해서 예. 예.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 뭐 붕어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뭐 지금 10원 빵이 있는 걸로 아는데 10원 빵도 있고 예. 100원 빵도 있고 500원짜리 빵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쌀로 만드는데 이제 좀 건강도 생각해서 예예. 우리나라 쌀 흑미를 예. 혼합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10억 빵은 뭐 명명에서도 보이듯이 다른 빵과는 어떠한 뭐 특징이 또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쌀로 하고 다음에 이제 흑미를 섞어서 예예. 흑미를 섞어서 하고 체리청을 실험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10억 빵을 예. 내가 사업을 해보고 싶으면 예. 내가 뭐 빵을 구워서 10억짜리 빵을 만들고 싶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한테 이제 연락하시면 아, 그럼 10억 빵 그 종류가 지금 팥과 치즈와 제일 앞부분에 있는 노란색 이게 슈크림이요. 슈크림. 그럼 세 가지의 빵이 근데 이제 지금 처음은 이런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다 이제 뭘 넣냐에 따라서 예예. 예. 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아. 차이머스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계절에 맞는 예, 블루베리라든지 예, 예. 뭐 호두라든지 뭐 견과류 예 견과류 종류도 예, 예. 넣을 수가 있고 그래요. 예, 예, 쌀이기 때문에 모두 잘 어울리니까 예예. 예. 예. 그럼 그러한 재료들을 지금 이곳에서 이곳을 통해서 전부 다 구매를 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예, 이해를 예, 하시면 예, 되겠죠. 예, 예. 예. 말씀대로 이 빵을 그 사서 먹는 고객들에게 예, 우리 복권을 예, 주신다는 말씀을 예, 예, 주시는. 예예. 복권을 줘요 한 장씩. 그럼 세 개 사면. 세 개 사면 예. 그 복권 한 장. 예예. 예. 아. 그럼 이게 하나가 3,000 3,800원이에요. 아니요. 3,800원인데 네. 하나가 그러면 10억이니까 하나가 3억 3천 뻥튀기가 야, 이거면 이거 빵을 무조건 사 먹어 봐야 되겠다.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예. 이게 이제 3,800원이라는 돈이 이제 38이잖아요. 예, 예, 38. 근데 이제 섣다에서 우리 아, 예, 예, 38. 38 강. 예, 예, 38 강. 세 배면 세 배 더 땡 나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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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배. 38광땡하면 아, 노트를 이렇게 사 예, 예, 예. 주는 거예요. 아, 그 38광땡이다. 예, 예. 예, 아, 의미가 굉장히 그 깊습니다. 예. 네, 3,800원의 예.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3,800원 투자를 해서 38광땡 예, 잡는다. 예, 노트를 이제 예, 예, 로또로. 잡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야, 이거 4분을 기다리기가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 쌀가루도 예, 예. 쌀가루도 흑미를 사용해요. 예, 예. 우리나라 쌀이 지금 백미하고 흑미하고 합봉하고 제가 해서 레시피 만들어서 예, 예. 다 익은 모습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로또 10억 예. 그래서 안에 반대로 보여드리면 예. 10억입니다. 체리파파 행운은행 10억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체리파파에서 10억 빵을 개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10억 방을 개발하게 됐던 배경을 우선 좀 설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리 농장을 하면서 이 체리 돈가스 음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10원빵을 팔았었는데, 네, 10원빵을 파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쌀이고 10원빵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더 제가 더 맛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제가 이제 연구도 좀 하고 기계틀도 하고 이렇게 뭔가 손님들한테 즐거움과 행복과 꿈과 이런 걸 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럼 여기서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10억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손님들이 10원짜리 빵을 사 먹으면서, 예, 이왕이면, 예, 10억짜리 빵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더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에 10억짜리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고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서 이 10억 빵을 만들게 되는, 개발하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그리고 10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틀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만의 10억 빵의 그 반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예, 새로 레시피를 해서 공장에다가 식품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모임을 했단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양 한 번씩 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직접 만들 수는 없고. 예. 그러면 혹시 이 10억빵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 그 체리타파, 예, 이제 명함으로 전화를, 예, 주시든지, 예, 아니면 뭐 찾아오셔서, 예, 일단 말씀드리고, 예, 예, 이렇게, 예, 예,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예,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아랫부분에, 화면 아랫부분에 자막 처리를 해서, 예, 주소를 첨가해 주시고, 혹시 위치는 어디로 찾아오셔야 되죠? 여기가 이제 김천시, 예, 대학년인데, 여기 바로 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 절, 직지사라는, 예, 절이 있어요. 그 직지사, 예, 그 절 입구에, 예, 오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예, 바로 앞에, 예,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곳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맛있는 10억빵을 포장을 해서 손님들께 직접 보이는,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포장재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개를, 예, 예, 10억, 그러니까 30억을, 야, 포장하면은, 30억을 포장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행운권을, 예, 또 드립니다. 로또 한 장을, 예, 드려요. 그럼 30억 빵과 함께 30억짜리 이제, 예, 포장이 되어서, 예, 예, 인들한테 선물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럼 이것을 30억 빵과 함께 또 로또가, 예, 몇 장을 한 장 드립니다. 로또 한 장. 예. 그럼 혹시 그게 몇 억이 될지도 사실 모르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억 빵입니다.